당신의 퇴근길을 책임지겠습니다. 퇴근길 뉴스 우빈 기자입니다. 첫 번째 이슈, 지니와 제니의 열애설입니다. 스타와 스타의 만남, 소속사 선후배의 만남, 사내 커플의 탄생일까요? 빅뱅의 지드래곤과 블랙핑크의 제니의 열애설이 불거졌습니다. 디스패치는 지디와 제니의 열애설을 보도하면서 두 사람이 1년째 열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주요 데이트 장소는 지디가 살고 있는 한남동 고급빌라. 이곳에서 두 사람이 미래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제니는 회사차를 지드래곤의 빌라에 등록해 전용 주차장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니는 블랙핑크 활동 기간 스케줄이 끝나면 지디의 집을 먼저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데이트 루틴은 스케줄, 데이트, 귀가입니다. 보통 제니의 매니저가 피벅을 담당했고 지디의 매니저가 가끔 그 일을 대신하기도 했답니다. 활동이 없을 때도 비슷한 패턴을 유지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제니를 위한 지디의 비밀 외조도 화제인데요. 지디는 제니를 위해 블랙핑크 뮤직비디오 촬영장, 콘서트장 등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측근은 제니의 어머니까지 지디와의 교제를 알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디, 제니의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사생활은 확인 불가라고 밝혔습니다. 제니는 2019년 엑소 멤버 카이와 한 차례 공개 연애를 했는데요. 두 사람은 열애를 인정한 후 1개월 만에 결별했습니다. 지디는 일본 배우 미자라 키코, 배우 이주연 등과 열애설이 난 적은 있지만 단 한 번도 열애를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슈, 58만원으로 30억을 만든 전원주의 주식 성공 비결입니다. 주식 부자로 알려진 전원주가 주식 성공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전원주는 1987년 58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했는데요. 34년이 지난 지금 전원주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3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원주는 회사에 강의를 갔다가 관상이 좋은 직원을 보고 투자를 했고 그 주식이 잘 되자 관상학까지 배웠다고 하네요. 또 자신의 연관 검색어로 뜨는 기업의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 무려 수익률 60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전원주는 TV조선 아내의 맛에 출연해 함소원 진아 부부에게 주식 비법을 알려줬습니다. 전원주가 알려준 방법은 첫째, 욕심을 부리지 말 것. 둘째, 회사를 볼 것. 셋째, 많이 참을 것입니다. 30억 주식 부자인 전원주도 사실은 유명한 짠순이인데요. 전원주는 저축왕은 물론 에너지 전략상까지 받았을 정도로 아끼는 것이 습관인 사람입니다. 심지어 물을 너무 아껴 써서 수도 사업서가 계량기 고장을 의심해 검사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전원주는 평소에 지하철과 버스만 이용한다고 하네요. 은행 갈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지점장이 직접 철어 모시러 온다네요. 수입의 10분의 1만 썼다는 전원주가 돈을 아끼지 않는 곳은 건강과 가족. 전원주는 운동을 위해 호텔 헬스장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아낌없이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슈, 사유리 화재를 피해 카페에 갔다가 문전박대당한 사연입니다.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가 화재를 피해 카페로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유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사유리는 집 창문까지 연기가 올라온 것을 보고 3개월 아들과 함께 밖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사유리는 추위에 떨고 있는 아들을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 있게 해주고 싶어 카페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QR코드를 찍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급박한 상황에 휴대폰을 챙기지 못한 사유리는 QR코드를 찍지 못했고 카페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잠깐이라도 실내에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사유리는 비판의 목적이 아니라 모성애를 강조했는데요. 다른 매장처럼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입장을 가능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다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사유리는 자발적 미혼모가 돼 화제를 모았는데요. 사유리는 결혼하지 않고 서양인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지난해 11월 4일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퇴근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